맞습니다. 최신 유행이라는 노래까지 들으셨고요. 뭐 저희 목소리가 부드럽고 깊은 에코가 없어졌네요. 오늘 공연 제목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 정말? 영어로 돼 있어 다들 잘 모를 줄 알았는데 Return to the Last Chance Salong. 아, 살롱 아니 노마드. 네, 살롱 노마드. 네. 그래서 이제 살롱 노마드라는 공간에서 이제 기획 공연을 하게 돼서 그런 제목이 붙었는데요. 뽕뽕뽕 붕붕거리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말할 때마다? 네. 그쵸? 그냥... 네,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곧 고쳐주실 거예요, 그죠? 네. 땀이 많이 나죠? 제가. 캐라틴즈가 이제 오늘. 네. 저희는. 아, 내 목소리는 왜 이래, 근데? 헬륨성 사운드, 헬륨성 사운드. 약간 약삭해졌어, 목소리가. 아, 잘 모르겠어. 그냥, 이런 목소리에 또 어울리는 노래 부르면 괜찮겠죠? 네. 코를 지금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쵸? How does it feel? 이런 거. 캐라틴즈가 오늘 감사하게도 저희랑 같이 하자고 제안해주셔서 같이 하게 됐는데, 캐라틴즈 멤버 중에 특히 기타 치는 백주인하고 저희하고 또 인연이 깊다면 깊은데, 아마 가장 인연이 깊은 게 여기 있는 예슬이일 거예요. 그 대학교 동아리부터 함께 해왔는데. 네. 네. 어떤 관계예요? 아바타 같은 건가? 아바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기타도 예전에 같이 치고 같이 기타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방에서 같이 기타 치는 시간이 끝나면 또 당구장에서 PC방에서 또 그때도 이제 음악 얘기를 간간히 하면서 같이 이제 많이 놀았죠. 함께 이제 웨이스팅 타임을 굉장히 많이 했던 후배예요. 그래서 아까 참 말 나온 김에 아까 비밀 커버 정말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다른 팀이 이렇게 뭐 정기민정 노래 연주한다고 하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들었고요. 그 주인군이 저희 예전에 이제 인경 씨랑 저랑 동아리방에서 노래 만들고 그럴 때 아직 노래가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노래를 이제 다 커버를 해서 막 옆에서 옆방에서 치고 있더라고요. 주인아, 너는 아직 다 안 만들었어. 그래, 형 좋은데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땀방울이 눈에 들어가니까 눈물이 막 나네요. 아무튼 그러면 오늘 공연이 스탠딩이었으면 그래도 네. 여러분들도 같이 땀을 흘릴 텐데 약간 좀 공평하지 않다는 기분이 드는데. 일어나서 볼까요, 그러면? 이따가? 공평하게? 지금 일어나면 중간에 앉으면 뻘쭘하죠. 아, 그렇죠. 갑자기 막 발라드 같은 거 하면. 근데 지금밖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몰라? 그래? 그래? 몰라요? 알아서. 자기 판단도 해. 그래요? 일어나서 볼까요? 괜찮으시면? 네. 와. 와. 재밌겠다. 일어나서 공항 보면 되게 재밌겠다, 여러분. 네, 앉아서 보고 싶으면 앉아서 보시고 편하게. 이제. 그냥 앉아서 보실래요? 뭐야? 네, 저 이런데 자신감 되게 없거든요. 나중에 막 후기로 저 미친놈이 막 일어나서 보러 했다고. 오늘 좌석 공연이라서 내가 예매했는데 앉아서 공연 보면 안 되는 거 같아. 저희가 약간 배려심이 좀 어정쩡해서 그래요. 그쵸? 분위기를 좀 잘 살려서 일어나자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쵸? 네. 저 뭐 이렇게 조심스러운 막 태도로. 그쵸? 일어나 쉬고 싶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일어나신 김에 같이 신나게 계속해봅시다. 쏟아지는 별빛 아래 날